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가 만나는 친구들의 수는 많지 않지만 이들을 성향에 따라 나눠보면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고 사귀어온 친구들은 어떤 유형일까요? 또 우리들은 친구들에게 어떤 친구였는지 오늘 영상 보시면서 되짚어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평생 동안 만나는 네 종류의 친구. 첫 번째, 꽃 보듯 하는 친구. 따뜻하고 온화한 계절에 활짝 피는 꽃은 보는 것만으로도 싱그럽고 향기 또한 사람들을 매료시킵니다.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해 사람들은 꽃이 필 때쯤이면 몰려들죠. 벚꽃 축제다, 장미 축제, 튤립 축제, 국화 축제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저기 크고 작은 꽃밭이란 꽃밭에는 늘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꽃이 시들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썰물 빠지듯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친구들도 이렇게 꽃 보듯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잘 나간다 싶을 때는 찾아와 칭찬하고 덕 좀 보려고 이런저런 부탁을 하고 목숨까지라도 대신 내놓을 수 있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처럼 행동하지만 친구의 처지가 기울기 시작하거나 더 이상 자신에게 이로울 게 없다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립니다. 이런 친구들에게는 친구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이나 동창회는 마치 꽃축제 가는 기분일까요? 평생 동안 만나는 네 종류의 친구. 두 번째, 저울추와 같은 친구. 저울추는 무게에 따라 이쪽 저쪽으로 기웁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내 쪽으로 왔다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으면 다시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가는 무게추와 같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끼리 서로 밀고 당겨주며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야 아름다운 우정일 수 있겠지만 이득을 앞세워서 계산 속으로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은 애시당초부터 친구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아쉬울 때면 다시 연락해서 친구야 친구야 하면서 또 얼마나 친한 척을 해대는지 모릅니다. 자기 이로움만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경계해야 할 대상이고 멀리 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니 첫 번째 유형인 꽃 보듯 하는 사람과 두 번째 유형은 서로 많이 닮은 듯 싶습니다. 평생 동안 만나는 네 종류의 친구. 세 번째, 산과 같은 친구. 산은 많은 동물에게 안식처이자 위험으로부터 몸을 숨길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사람들도 산에 오르며 혼란스러웠던 마음을 잠재우기도 하고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기도 할 뿐 아니라 멀리서 바라보며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산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 찾아가든 한결같이 우리를 똑같이 대해주죠. 그렇게 늘 변함없이 한결같은 친구, 생각만 해도 마음이 든든해지고 위안과 힘이 되는 친구, 그런 사람이 바로 산 같은 친구입니다. 벌써 친구분을 떠올리세요? 평생 동안 만나는 네 종류의 친구. 네 번째, 땅과 같은 친구. 땅은 싹을 틔워주고 곡식을 길러주죠. 우리도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하는 것처럼 땅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자 어머니이고 고향입니다. 친구가 잘 되는 것에 질투하고 흠을 잡아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결같이 응원해주고 믿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가 바로 땅처럼 싹을 틔워주고 성장을 이끌고 또 그 성장을 응원해주는 친구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유치원 동창이에요.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조금이라도 이에 보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를 갖고 계십니까? 또 친구들에게 어떤 친구가 되어주고 계신지요? 나이 들어 친구 하나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꽃 보듯 하는 친구, 저울추 같은 친구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 친구라는 것에 아주 질린 것이겠죠.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친구분들에게 산과 같은 친구, 땅과 같은 친구가 되어주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